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당시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이었다는 사실을 대구시가 그동안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7일 대구 MBC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던 경제부시장의 비서 A씨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올라있었다고 보도했다며 그동안 이 사실을 대구시가 숨겨왔다고 분개했다. 또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고 대구시는 뒤늦게 확인했으나 경제부시장실에 그대로 배치하여 그동안 은폐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메르스 때 삼성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진자인 공무원 B씨는 가혹한 징계를 받았고 이번 코로나19 때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근무를 한 서구보건소 계장 역시 보직 해임되어 징계를 앞에 두고 있다고 다른 사례와 비교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정작 대구 컨트롤타워인 대구시는 은폐하고 무사한 일하게 이 사안을 처리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5일 이승우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대구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비서와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이승우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참석한 것이다. 하마터면 대통령까지도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다. 이 부시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됐고 대구시는 26일 시청 별관을 전면 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기사를 보도한 대구 MBC의 권윤수 기자는 29일 TBS 라디오에서 비서가 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구시에서는 교인 명단에 비서가 없다. 비서는 교인이 아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권 기자는 신천지 교육생 명단은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구시로 넘어갔다며 대구시는 명단에 아마 비서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까지 관련되면서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해당 사실을 전혀 밝히지도 않고 사후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기자는 그 비서로 인해 시청 별관이 폐쇄되고 경제부시장이 14일간 자리를 비웠는데 이후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이 동료 A씨가 그대로 출근하고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제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 기자는 대구시 공무원 확진 환자가 36명인데 신천지 교인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인원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기자는 공무원은 대면 접촉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교인이면 밝히고 직장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며 숨기고 직장에 나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주변 직원들에게 전파시킨 사례가 꽤 있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대구시의 엉성한 행정으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해외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한 권영진 대구시장 해외 언론사 인터뷰 요청 쇄도 방역 모범도시 대구 배우고 싶다는 기사에 따르면 권 시장은 아사히신문과 BBC에 인터뷰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염치가 있다면 저는 몰라요. 힘들어서 도망갔다 왔어요. 서울시나 경기도 가서 인터뷰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외신 인터뷰가 나오면 재미로 뉴스 검색이 꼭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